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풍성한 삶 연구소 상담센터죠. 그거를 진행하고 있는 유혜연 선교사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문제는 한국 교회에만 국한된 부분은 사실 아니죠. 저희가 이제 이민교회에서 사역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민교회에서도 사실은 봐왔던 현상들인데, 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가 선교지로 들어갔을 때 상황화라는 얘기를 해요. Contextualization.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문화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 맞추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Contextualiz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선교지이기 때문에 선교지를 접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로 Contextualization을, 청년에 맞는 복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복음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조절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한국을 많이 떠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한국을 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 교회의 청년들의 상황을 많이 파악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이민교회도 Silent Exodus라고 사실 얘기해요. 이거는 미국 이민교회뿐만이 아니고 미국 교회도 다 경험을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청년의 나이에 부흥의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때는 어디에 가도 집회가 막 열려도 사람이 모이고, 그래서 저희가 청년 때에는 저희가 무엇인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부흥의 파도를 잘 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청년들은 시간적으로 그 부흥의 파도가 이제 지나서 조금 건조해지는, 조금 메마른 어떤 그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는 것 같아서,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좀 미안하고, 저희가 더 열심히 잘, 우리 때에 더잘 든든히 이 개교회를 잘 세워놨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굉장히 각양각색이에요. 정말 뭐 이런 것까지 있을까? 그래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도 막 굉장히 많고, 우울증, 그건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고, 성인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지도자와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도 사실은 있었고, 뭐 혼전 성관계 꽤 많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혼전 임신 상황도 있었고, 낙태로 가야 됐던 상황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해를 했던 자매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예쁘게 사랑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잘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잘 연애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너무 무겁지 않은 데이트 코칭도 했었죠. 처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저희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들으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너무 놀라실 거예요. 너무 저희를 볼때 너무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얘기하죠. 어느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떠한 것들도 저희를 놀라게 하거나 그것이 내담자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는다. 절대로 어떤 문제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전 상담, 이제 프리메럴 카운슬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번역을 해서 혼전 상담이라고 표현을 해요. 혼전 상담? 그럼 결혼 날짜 잡고? 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혼전 상담은 결혼 날짜 잡기 전에, 청첩장 돌리기 전에, 내가 정말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좀더 정확하고 또 지혜롭고 그런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찾는, 그 멘토와 함께 상담하는, 사실 그게 혼전 상담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아니면 좀 보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첩장을 돌리고 나서는 그걸 짚을 수 있는 용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혼전 상담은 무겁게 굉장히 큰거 생각하시지 않고 와서 좋은 조언이나 멘토를 만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쁘게 사랑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이렇게 확 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를 몰래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교회 오빠가 두 달 만났는데 이렇게 손을 만진다거나 안아보려고 한다거나 그렇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애의 어떤 이해들이 다 혼합이 되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랑 어떤 약속을 지킬 어떤 그런 파트너가 아니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다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굉장히 진지하게 만난다고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데 우리 자매가 다른 거 다 잘 맞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뭐 우리가 취미도 맞고 뭐 어디 가서 영화를 보면 영화도 딱딱 맞고 뭐 책을 봐도 음악을 들어도 근데 교회 얘기만 하면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만 터치 안 하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이 있거나 뭐 다른 종교를 열심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얘기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자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경우는 좀 길게 상담을 했고 사실은 결국은 이제 그 형제랑 결혼을 하지 않는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참 많았어요.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정말 마음이 뿌듯하게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결합돼서 또 아이 낳고 잘 사는 가정들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어요. 연애, 결혼 코치 이런 것들도 좀 찍어놓은 컨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유튜브 풍성한 삶 연구소에서 들어오시면 그 안에 이제 컨텐츠들이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댓글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페이스북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유혜연 이렇게 치시면 아마 들어오실 수 있어요. DM 주셔도 되고요. 그 페이스북 들어오시면 저희 카카오 아이디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직접 연락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이 있습니다.